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싹스플리즈를 운영하는 린 씨랑 요즘 어떤 걸 하시나요? 네, 요즘 업사이클링 브랜드 그린메이드샵을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약간 뭐 닉네임 같은 거 따로 있나요? 네, 타냐입니다. 타냐. 네,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려고 예명을 만들었어요. 오, 멋있는데? 아직 그린 건 없어요. 그렇군요. 지금 학교 후배고요.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도 선후배로 지내고 있어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 후배가 놀러 와서 같이 그냥 기록 겸 라이브 방송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친구가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좀 사업적으로라고 해야 되나? 아는 정보가 좀 저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 걸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이브 방송을 하자고 했습니다. 저희가 애니원고라는 울산에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? 만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? 고등학교이거든요. 조금 옆으로 두고 갈까요? 너무 짧아서 오케이. 거기가 이제 만화 창작과 애니메이션과 게임 개발과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만화 창작과로 네, 선배고 후배였어요. 근데 거기가 인원이 되게 적거든요. 거의 뭐 한 학년에 1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냥 뭐 좀 다 웬만하면 얼굴을 조금 알 수밖에 없는 뭐 인사를 굳이 안 하더라도 맞아요. 또 기숙사 생활 해가지고 맞아요. 서로 가족 같이 지내서 맞아요. 3년 내내 동고동락하는 사이 가족 같은 기숙사 생활이 엄청 재밌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. 친구 아까 전에 설명을 아까 이제 창업 준비하고 있는 그린메이드 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제가 의류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. 그때 뭐 이렇게 천을 사가지고 옷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 천이 많았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버리게 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천들을 모아서 뭔가 소품, 패션 소품이나 어떤 의류 디자인을 해서 대팔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또 디자인 학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저희 팀이 발표를 하게 됐어요. 그러면서 아, 이 의류학과의 이 천들을 업사이클링과 접목해서 버려지는 이 폐 자원을 활용하면은 되겠다. 근데 마침 올해에 재활용 센터라고 그 서울에 생겼어요. 업사이클링 기업들을 이제 모아놓고 같이 뭐 공방도 제공해주고 뭐 전시도 하고 기획을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흐름을 좀 잘 타서 대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을 지금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. 언제 런칭할지 몰라요. 재활용이라는 뜻이 업사이클이 한국어로 바꾼 거래요. 맞아요. 우리말 순화된 우리말? 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. 맞아요.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.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나라에서 지원금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활동비가 150만 원 정도로 이게 지원을 해서 잘 되면 네, 좋습니다. 한가람? 저 한가람 137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친구가 요즘 인스타그램 엄청 열심히 하는데 맞아요. 자기 이제 어디 다녀왔던 내용이나 뭐 맞습니다. 뭐 재활용 플라자 이런 내용, 뭐 재활용 아직 몰라 뭐 이런 거를 정리해서 올리거든요. 맞아요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재활용이란 잘 되실 겁니다. 멋지네요. 그러니까 쓰임을 다한 자원에 디자인과 활용 방법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업사이클링의 우리말 순화어입니다. 그렇다고 합니다. 이런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.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림도 그리고 항상 이게 글을 또 쓰지만 이런 식으로 인형을 제작을 하거든요. 이 친구가 이거 이번에 구입을 해줬어요. 네, 이제 제 아기들입니다. 네, 이제 제 손을 떠난 친구들인데 이제 처음엔 저도 싹스플리즈라는 브랜드를 처음에 런칭을 할 때는 업사이클링을 거의 100%로 하고 있었어요. 제가 예전에 이제 양말 브랜드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버려지는 양말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왜냐면 촬영을 하거나 뭐
조그만 구멍이 나도 사실 그러니까 판매로는 힘들지만 사실 양말 자체는 너무 예쁜 거죠.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이. 그래서 그런 게 그냥 버려지거나 아니면 뭐 구멍 나면 사실 신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저도 아까워서 그런 거 저도 몇 개 모으면서 인형을 제작을 했던 게 싹스플리즈였었거든요. 지금은 사실 클래스 같은 걸 진행하면서 약간 운영 방향이 약간은 달라지긴 했는데 이 친구가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어서 되게 용기를 좀 주고 싶기도 하고 저도 어찌 보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진 거예요. 저는 원래 처음에는 100% 업사이클링이었는데 이제 운영하는 방향에서 한 60, 50 지금 거의 그냥 제가 보기에는 30% 업사이클링 샵을 운영하거든요. 70%는 이제 약간 사입 구조가 있고 제작 위주로 합니다. 요즘은 양말을 제작을 해서 약간 같이 뭐 인형 같은 걸 만들어보자는 곳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저도 뭐 스티스미스라는 양말 제작 회사가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양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. 이게 디자인 된 거예요. 너무 이쁘죠? 제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오늘 두 마리를 양과 토끼를 구매했습니다. 인형도 있어야 되겠지. 네.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제가 클래스도 진행을 하는데 클래스 이제 도우미가 좀 필요해서 이 친구 원래 울산에 있거든요. 근데 울산에 있는데 이제 업사이클링 관련 클래스여서 그럼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도 연결이 되니까 혹시 이때 와서 도우미가 돼줄 수 있느냐 했는데 네, 다른 일정이 없더라고요. 또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꼭 가려고 합니다. 네, 같이 좀 잘 도와줄 것 같아서.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. 사실 어저께 갑자기 왔거든요. 어저께인가 맞지? 네, 맞아요. 타임스퀘어에 내가 이제 정리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고 놀러와 이렇게 했는데 좀 잠시 오고 원래 그날 가느려고 했는데 저녁에 이제 타임스퀘어 있다가 저녁에 서울 역이나 뭐 이런 KTX 타고 네. 내려간다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뭐 클래스 관련 얘기도 하고 해볼래요?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하루 자고 간 거죠? 정보 교류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. 비슷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얘기도 잘 통하고 해서 네,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. 밤새 얘기했어요, 밤새. 네. 눈 감고 얘기했어요.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요. 되게 자주 보고 싶은데 지방이다 보니까 자주 못 와서 이번 기회에 아주 진하게 놀다 갑니다. 진하게? 네. 맞아요,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고 그랬긴 했어요. 아까 예술인 뭐 그거 얘기한 거 있지 않았나요? 맞아요.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고 해서 이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어요. 창작 지원금이라고 있거든요. 저도 몰랐는데 이제 예술 창작소라고 이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. 서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술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주고 전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함께 모인 분들 중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잘 아시는 분이 계셔서 한번 배우게 됐었어요. 그래서 네,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교육업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는 직업을 오랫동안 하다가 사실 어떤 뭐 창업 활동을 이런 개인 작품이라던가 그림으로 해본 적이 많이 없어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전시 이력이나 뭐 아니면 수상 경력 이런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. 예술인을 증명을 하려면 제가 예술 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육밖에 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쌓아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전시 자리가 매우 탐이 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정보가 저는 되게 적은데 이 친구는 그런 걸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주워듣고 그래? 그런 게 있단 말이야? 서로 정보 공유하고 있어요. 똑똑한데? 역시 어른 됐어요. 원래 가람이가 되게 어렸는데 지금도 호배였는데. 어려요. 어리긴 어리지만 네, 애 같아요 아직은. 애 같긴 한데 가끔 네. 이렇게 어른스러운 모습 딱 언뜻 넣으면 어른이 되었어. 어른들이랑 많이 놀아요. 그래서 그런가 봐요. 아무튼 사업을 하다 보면 어른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. 맞아요. 그러니까 거의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뭐 사업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예술 하시는 분들도 오래 하셔가지고 좀 인지도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나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
여자인데. 이렇게 애교가 너무 터지는데. 제 사랑 어디 있나요? 아 민망하다. 갑자기 얼굴 빨개질 것 같아. 네, 저 괜찮아요. 다 같이 또 이렇게 또 기록을 남길까 인스타 라이브 하면서. 좋은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밀린 댓글 뜨더라. 감사합니다. 들려주셔서 감사해요. 오, 수고하셨습니다.